노래로 보급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애들이 그 공부할 때 좋지 않을까 해서 발자리성을 한번 좀 힘들지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 있습니다. 또 학생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100명의 위인들 같은 거 가사 기잖아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금산의 이 노래요. 옛날에.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별자리를 뭐 인터넷 조사하든가 네. 아니면 여기 니들들인 봄, 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네. 그 노래에 가사 맞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을 제가 위인들 노래 잘 모르잖아, 그지? 네. 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별자리 노래 어떻게 재탄생될지 궁금한데요.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도 홀로 학교에 남아 아이들과 약속한 별자리 노래를 고민하는 선생님. 노랫말에 별자리의 뜻과 의미를 넣기 위해 천문학과 신화를 공부하시며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봄, 여름, 가을을 학생들한테 맡겼고 내가 겨울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별자리를 찾아보니까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10개를 그 한국을 빛낸 100명 위인들한테 맞춰보려고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그 어절이랑 음절하고 우리 별자리 음절하고 좀 같이 맞추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 안에 있는 계자리 가장 밝은 신이 없을 큰 계자리 신하 없는 수수께끼 외풀소 한때는 노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도 했지만 자신을 잘 믿고 따라준 학생들 덕분에 꾸준히 교과 연구를 할 수 있었고 2011년 스승의 날엔 옥조 근정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철 선생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노랫말. 점점 별자리 노래의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은 선생님은 작사 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십니다.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선생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도끼 자리 아래엔 비둘기 자리 발 가장 맑은 시리 울스 금개 자리 글자 수를 그대로 해서 원곡의 느낌을 많이 살린 겨울철 별자리 부분 반응이 좋은데요. 황소 자리 알데바란 마차부의 카펠라 쌍둥이의 플럭스 작은 개의 프로키오 겨울철의 별자리 음악 마지막에 쓰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쳐볼 테니까 한번 니들 봄을 한번 해봐 한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는 헤라클레스도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넣고 뭐 베나리카 머리카락도 좀 넣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상의를 하다 보니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아,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연애 해보셨어요? 아, 나 인기 많으셨잖아요. 난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어. 지금 이제 머리가 빠졌지만 그 당시에 머리가 있었고 아니 니들은 저기 뭐 없냐고 저는 없어요. 없어? 네. 준영이랑 아 요즘 니가 진짜 생일이랑 준영이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방동환이 진짜요? 아니 지금 사귀는 건 어때요?
뭐 집에 집에서 어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네, 걱정이. 과 바꾸는 건 어떻게 안 바꾼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정말. 이번에 막 과 전이하고 막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점에 되게 의의를 두고 있고요.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쭉 진로를 정해서 쭉 앞으로 나가서 제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맞아요. 네. 너는 안 바꾸면 바꿨으면 내가 볼 때는 내신에서 이제 굉장히 불리하고 그 수시 있을 때 네가 바꾼 거에 대해서 뭐 찾아서 이렇게 해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현실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 처음엔 그저 조금은 별난 물리 선생님이셨지만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모습에 아이들은 어느새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단양 읍내의 나루 공연장. 오늘은 제2회 단양군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신우철 선생님과 단양고 단양중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과 처음 행사에 온 중학생들과 약 20회에 걸쳐 단양 지역 축제에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던 단양고 학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요. 어, 야 멋있다. 야 잘하는데? 좋아,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붙일 거야. 발로 밟는 로켓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많은 아이들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로켓을 가지고 놀며 과학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공기압의 원리를 쉽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학생들의 몫인데요. 너 풍선 보면은 풍선에다 구멍 뚫으면 막 바람 새나가지. 네. 그게 이제 기압의 원리야. 근데?